꾸준히 열심히 안 해도 참 꾸준히 조금씩이라도 해나가는 게 페이스를 유지해나가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어딜 짚으시냐면 집원에 관련된 걸 보겠습니다. 235페이지부터 나오는 건데 236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시면 돼요. 집원에 대해서는 먼저 집원 표기 방법부터 알아야 돼요. 집원. 아까 토지 표시사항 중 첫째 이제 집원을 보겠다. 이 말 그대로 이건 토지에 붙인 번호다. 즉 일필지마다 하나의 집원, 하나의 번호를 붙이겠다. 한 필지마다 하나의 집원. 일필지 일집원의 원칙에 따라 필지에 하나의 집원이 부여된다. 그러면 집원에 대해서 첫째가 이제 이 표기 방법을 보자. 표기 방법. 표기 방법은 예를 들어서 두 가지 나죠. 이렇게 글자가 하나씩 나와 하나의 집원이 붙는 걸 단식이라고 표현하고 단식 집원, 두 개씩 따로 나온 걸 복식 집원이라고 그래. 우리 스포츠에서 단식 복식하는 거 똑같아요. 하나냐 두 개냐. 그래서 단식 같은 경우는 숫자 하나가 나오는 건데 이게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이걸 기록하는 곳이 두 가지 크게 나눠서 토지대장이냐, 여기 토지대장하고 지적도 여기 쓸 때 하고 임야대장 임야도 여기 쓸 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임야대장 임야도에는 집원을 쓸 때 항상 숫자 앞에 산이라는 게 들어가요. 산집원. 여기 산이라는 게 붙어있어요. 한글로 산. 숫자 어디에? 앞에다. 그럼 이것은 우리가 임야대장 등록지다 이렇게 알면 되고 지목이 임야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목과 상관없이 집원 숫자 앞에 산자. 단식 집원은 예를 들어서 숫자만 하나만 달랑 나오는 거예요. 만약 10번이다 하면 10. 오 이런 식으로 숫자 하나만 나오는 걸 단식 이렇게 하나 단식. 그런데 숫자의 앞쪽에다 임야대장 임야된 산이란 글자가 나와요. 앞에다가. 그런데 복식은 나란히 붙어있다가 10번지다 하면 뒤에 하나가 뭐 붙어있어 이렇게. 여긴 5번지다 하면 5에 하나 뭐 붙어있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복식집원이란 말은 숫자가 두 개 나란히 나왔다. 이때 앞에 나온 숫자를 우리가 이것을 본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뒤에 나온 숫자를 이걸 부번이다 이렇게 본번과 부번. 본번과 부번으로 결합된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복식집원. 그러면 본번과 부번 사이를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연결해서 이거 우리 읽을 때 다시라고 하지만 의라고 읽게 돼. 읽을 때 의라고 뭐 읽으라 읽는 이 법 조문에 이걸 다시라고 읽는 사람은 다시 공부한다 얘기. 그래서 의라고 읽는 사람만이 합격이. 우리 뭐라고 읽는다고? 의라고 읽어라. 수험생은 의라고 읽어야 돼. 합격하고 나면 괜찮습니다. 다시로 하든 의로 하든 묻지라네 그냥. 근데 지금 공부할 상태에서 뭐라고 읽으라고? 의라고. 의라고 표시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읽으라. 표시는 이렇게 해서. 표시는 이렇게 했고 읽을 때 의라고 읽어라. 자, 그래서 이런 본번과 본을 결합되는 걸 복식 집원하겠다. 그러면 집원은 숫자 하나만 나, 즉 본번만 있는 걸 우리가 단식 집원, 부번이 붙어 있으면 복식 집원인데 이렇게 부번만 붙어 있다. 이런 집원은 없어. 즉 부번만 가지고는 집원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 본번만 가지고 집원이 되지 단식이니까. 여기 본번에 부번이 결합됐으면 뭐가 된다? 복식 집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았어요? 그리고 주의할 것은 여기 집원 숫자의 어디? 이쪽을 여기 앞에 이걸 뒤라고 그래. 앞에다가 산 이렇게 한자로 산 한 게 아니라 한글로 산. 한자로 한글로 임이 아니라 뭐라고? 산. 이거는 지목과 상관없어. 지목과 무관함. 지목이 뭐든 간에 즉 임야일 때 뭐 지목이 임야일 때 산을 붙인다. 이게 아니고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는 지목과 상관없이 산이다. 예를 들어서 임야도를 보니까 보통 6000번으로 많이 작성. 여기 산 5번지 지목이 뭐냐? 임야. 그럼 임 산 6번지 지목이 뭐냐? 그냥 묘지만 묘 산
7번 지목이 뭐냐 잡종자 그럼 잡 이리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목 여기는 한자씩 썼지만 요 이것은 뒤에 숫자의 앞에다가 뭐라고 산 이건 지목과 상관이 없다겠어. 그래서 지목이 임야일 때 산을 붙여라 이게 아니야. 임야든 아니든 지목과 관련 없이 숫자 앞에다 산을 붙인다. 어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한 토지의 경우는 집원 숫자의 앞에다가 산이라고 붙인다. 아셨죠? 이걸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 표기 방법 이 정도 말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집원 분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북서기본법 원칙이란 걸 북서 기본 위치에 따라 이 북서기본법이란 걸 좀 알아야 됩니다. 이건 분류할 때 기본 위치를 가지고 나눈 기본 위치. 여기서 기본이라는 것은 뭐냐? 집원을 시작한 위치를 말하. 집원을 처음에 어디 시작했냐? 스타트했냐? 그래서 아까 집원 부여 지역은 동리에 준한 지역이다라고 했어요. 여기 만약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이다. 이렇게 하나의 동이 있다. 그럼 전체적으로 도면에서 이렇게 방위 표시할 때 위쪽을 북쪽이라고 그러고 아래쪽을 남쪽이라고 그래. 왼쪽을 서쪽이라고 그래. 오른쪽을 동쪽이라고 그래. 동서남북이 지도에서 표시됩니다. 그러면 집원을 부여하는 방향, 기본 위치가 어디부터 집원을 부여해야 되느냐? 여기부터 할 수 있어. 여기서 1, 2 이렇게 부여해 갈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아래 방향, 그래서 북서쪽 이쪽에 스타트해서 흐름이 전체적으로 집원을 부여해 들어가는 흐름이 어떻게 끝나느냐? 여기에서 이 방향으로 가는 거. 이거를 북서쪽에서 시작했다. 이걸 북서기본법. 자, 이걸 뭐라고 한다? 북서기본법. 자, 북서쪽의 기본에서 어디? 남동에서 끝나는 거예요. 이걸 북서기본법이라고 하고 거꾸로 이쪽에서 시작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두 번째. 이쪽에서. 이걸 이제 북동쪽이니까 이걸 북동기본법이다. 근데 북동기본법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이건 한자로 표기할 때만 쓰는 거 한자로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북동기본법이 북동 여기서 시작 이쪽 끝나가는 건데 예를 들어 이렇게 집원이 이렇게 토지가 이렇게 쭉 있어 옆으로 그러면 북서랑 저 왼쪽 오른쪽 여러분 책 읽을 때 이렇게 읽어오지? 그러니까 이런 방향으로 간단 말이야. 그럼 이거는 한글과 아랍의 숫자 영문자 이렇게 표시해요. 그래서 여기에 만약 10번지다 10, 11 12. 10번지 지목이 태. 그러면 여기 태.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야. 근데 이게 만약에 옛날에 한자로 표기할 땐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한자 표기 거꾸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꾸로 이렇게 가.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여기부터 집원 부여할 때 여기부터 부여해줘야 돼. 여기다 10번지 지목이 태면 태. 11. 태. 여기도 12 네. 이런 식으로 표시했어. 한자로 표기할 때 이 방법, 한글 쓸 때 이 방법 알았어요? 지금 1950년도 지적법이 제정된 당시에는 한자로 썼었어요. 이게 이렇게 도면 다 이렇게 나왔었어. 근데 지금은 이런 한자로 쓰는 도면 없어. 전부 다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현재는 뭐다? 북서기본법 원칙이다. 어디? 북서쪽 여기에서 출발해서 어디서 끝난다? 남동에서 끝나가는 요 형태. 북서쪽에서 시작해서 남동 방향으로 집원을 부여간다. 이걸 뭐라고 한다? 북서기본법 원칙.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북서기본법 원칙. 나머지는 나중에 천천히 봐도 되고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북서기본법 원칙을 꼭 기억해야 돼. 우리나라는 현재 북서기본법 원칙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원 부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집원 부여 방법인데 여러분 교재에서는 240페이지를 피세요. 240페이지 보면 거기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집원의 부여라고 나와 있지만 이때 거기 집원 부여는 지역 소관청이 아까 소관청이 누구라고 했죠? 시장군수청장이 집원 부여 지역별로 집원 부여 지역은 어디? 동리 이걸 기준한다 했지? 순차적으로 부여하되 북서기본법 원칙 즉 북서에서 남동 방향으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하되 집원 부여 방법을 물으면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집원 부여 방법 지금부터는 네 가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집언을 부여하는 방법. 총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그러면 뭐가 있냐? 첫째, 신규 등록. 신규 등록하거나 등록 전환 시. 아까 신규 등록은 토지를 바닷마가 처음으로 생겼거나, 등록 전환 뭐라 했지? 임토, 임야 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어디? 토지 대장 지역도로 옮겨 등록하는 거라고 했어요. 두 번째, 토지를 자를 때 분할 시의 집원 부여 방법. 세 번째, 거꾸로 합칠 때 합병. 그 다음에 네 번째, 도시개발 사업 등 실시하고, 아까 뭐 한다고 했죠? 지역 확정 측량 한다고 했지? 지역 확정 측량. 이거 세트로 따라다니는 메뉴가 있다고 했어.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실시했다. 경위 측량 방법으로 해서 지역 확정 측량했다. 그 다음에 경계점 조합표 등급을 작성 비치했다. 이렇게 세트 메뉴라 하겠죠. 집원 부여 방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 신규 등록 등록 전환 시 집원 부여 방법, 분할 시 집원 부여 방법, 합병할 때 집원 부여 방법, 지역 확정 측량 시 집원 부여 방법. 네 가지가 있어요. 전부 다 어떤 구조냐? 전부 다 원칙과 예외의 구조로 간다. 전부 다 뭐라고? 원칙 예외의 구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신규 등록 등록 전환 시 집원 부여 원칙은 뭐냐? 신규 등록 등록 전환 시는 인접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라. 자, 인접 토지 본번에 뭘 붙인다고? 부번을 붙이는 거야. 인접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라. 그 얘기는 인접 토지의 집원이 뭔지 알아야 돼. 예를 들어서 요 육지, 바다. 자, 육지는 다 등록이 됐어. 자, 여기 10번지 옆에 바다를 이렇게 막았어. 신규 등록합니다. 이 토지가 생겼네. 여기 집원을 부여해야 돼. 측량을 통해서 소재, 집원, 지목, 경계좌표 면적을 결정할 때 먼저 집원은 어떻게 하냐? 바로 옆에는 땅이 집원이 뭐냐? 이걸 봤더니 인접지 본번이 이거야. 인접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라. 그럼 인접토지 본번 10번지면 옆에 생긴 토지는 집원 부여할 때 10번지 옆에 생겼다 이렇게 하라는 말이야. 알았어요? 여기 부번을 붙이는 거. 이게 원칙이야. 인접토지 본번에 뭘 붙인다고? 부번. 부번. 근데 이게 부적당할 때는 예외로 갑니다. 그래서 이 부적당할 때 예외에, 자, 인접 토지 본번에 부분을 붙인 것이 부적당한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때는 최종 본번 다음 순번 본번, 최종에 나온 본번 다음에 본번을 붙인다는 거야. 맨 마지막에 나온 본번 다음, 최종 다음에 본번을 붙이는데 이게 세 가지가 있어요. 부적당할 경우에는 이 부분을 붙이는 것이 뭐다? 부적당한 경우가 있어. 맞지 않는 경우. 최종 집원 다음, 최종 본번 다음 순번 본번을 붙이는 건데, 이건 어떤 경우냐? 이 세 가지 예외가 있어. 이 세 가지 기억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신규 등록지가 만약 이 해당 지역의 집원 부여 제일 마지막 집원을 부여해야 될 제일 끝에 가보니까 여기가 만약 500번지가 생겼어. 근데 바다를 여기를 막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원래는 원칙대로면 500번지 옆에 생겼다, 501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뒤에 걸린 숫자가 없어요. 알았어요? 그러면 그냥 어떻게 한다? 501로 하지 말고 500번 최종 집원 다음에 나왔으면 501 이렇게 하면 되지. 굳이 여기다 이렇게 부번을 붙일 필요가 없다 이러니. 그래서 첫 번째 예외가 최종 집원 다음에 본번을 붙이는 첫 번째가 신규 등록 전환되는 토지가 어디에 인접해 있다? 최종 집원. 요 최종 집원에 인접 붙어 있어. 그럼 이때는 부번을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최종 집원에 인접해 있다. 무슨 이야기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금 이따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두 번째는 기존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다. 즉 원거리, 거리가 멀어. 기존 토지부터 멀리 떨어졌다. 자, 여기가 이제 안산시 이렇게 가면 여기 육지가 있어. 신길동 뭐 이런 육지 등록이 다 됐겠죠. 근데 여기 조그만 섬이 하나 있어. 바다 조그만 요 집 여기 요쪽이 표면이 낮다 또는 여기가 바다 깊이가 낮은 곳, 여기를 이렇게 매립 토지가 생겼어.
그럼 이거는 인접토지를 생길 찾을 수가 없다는 거. 인접토 찾아봤더니 여기 막 10번지 11번지 어디가 제일 가까우냐 찾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 인접성이 없으니까 기존 토지로 떨어져 있단 말이야. 이럴 때는 해당 지역 제일 마지막 500 끝났다 그러면 이때는 여기 501 이렇게 나가야 되지 인접지를 찾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원거리 기존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필지 수가 많아. 여러 필지 수필지 여러 필지다. 필지 수치가 많다. 만약에 토지를 새만금처럼 바다를 엄청나게 많이 막아서 필지가 많이 생겼다면 만약 예를 들어 이해를 쉽게 보세요. 여기 하구를 막았어. 이 바다 여기가 이제 바다인데 여기다 기존에 토지가 등록돼 있는데 요 옆쪽을 막았는데 이 필지가 몇 개 나오냐 500개 나왔어. 500필지 그러면 필지 수가 많다면 만약 10번지 옆에 나왔다 그럼 10번지 옆에 원칙대로 해보자 했더니 10의 1번지 끝날 줄 알았더니 10의 2번지 끝날 줄 알았더니 계속 나가 10의 90 여기 300 끝날 줄 알았더니 계속 나가네 10의 499 10의 500 나온다 또 11 이렇게 나가면 더 복잡하고 집어넣는 관리하기 어려워. 이게 대규모 여러 필지가 조성됐을 때는 해당 지역 1번부터 500번까지 있었다 이 지역이 그러면 500 다음에 500필지 생겨서 그럼 어떻게 501부터 1000까지 나가면 되지 요 10번지 옆에 붙일 수가 없다는 거 너무 커서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필지 수가 많을 때 이 세 가지 첫째 신규 등록 등록 전인 토지가 최종 지번에 인접해 있거나 그 다음에 기존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여러 필지이거나 원거리 거리가 멀거나 여러 필지되는 수필지거나 이러한 세 가지 조건이 나오면 이건 예외로 가서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게 부적당한 경우더라. 그래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한다? 최종 본번 다음에 그냥 본번을 붙인다. 알았어요? 그래서 요거 세 가지 최원수 기억해 주는 거예요. 원수 최원수 알았어요? 최원수 이 세 가지 경우는 뭐라고? 최종 지번 다음에 본번이야 본 부번이 아니고 본번. 자 원칙은 뭔데? 부번인데 예외는 뭐다? 본번이더라. 최원수 기억해 줘. 그다음 분할. 분할이라는 건 뭐다? 이것은 거꾸로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눠 등록하는 거야. 두 필지 이상으로 한 필지가 두 개에서 나눠지면 지번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것도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이게 조문만 읽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한 필지를 분할한다면 이렇게 두 개 잘랐다 이거 분할 이렇게 잘라도 분할이야. 그러면 한 필지가 몇 개 이상 두 개 이상으로 잘라지면 다 분할이야. 그러면 만약 이게 지번 부여지열이 지번 배열을 봤더니 쭉 나가다가 자 10번지 10의 3 10의 5 11 이것도 한 500에서 끝났다고 칩시다. 그 중에서 이걸 분할하려고 그래. 이걸 지금 네 필지로 잘랐어. 그럼 지번을 부여해야 되는데 10번지 토지가 몇 개로 잘라졌다고 네 개로 잘라졌어. 그러면 분할 전에 지번이 하나 있으니까 이거로 됐는데 분할 후에는 두 개 이상 네 개로 나눠졌으니까 네 개의 지번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하나밖에 없잖아. 어떻게 붙일 거냐 이러니. 그래서 이때는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이걸 그대로 써야 돼. 10번지는 이걸 썼으니 그냥 사용하고 나머지 필지는 요 분할 전 지번 요거의 본번의 최종 부번을 차지해야 돼. 최종 부번. 분할 전 지번의 본번이 어떤 거? 최종 부번. 알았어요? 이게 최종이 아니야. 이 뒤에 최종이 있어. 최종 부번을 찾은 다음에 이 분할 전 지번이 최종 부번 다음 순번 부번을 순차적으로 부여합니다. 자, 이걸 다시 잘 보시면서 조문을 이해해야 돼. 자, 분할의 경우에 자 이건 분할 전이고 이건 분할 후입니다. 여기다 지번 부여할 때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어떻게 썼다? 그대로 사용하고 나머지 필지는 어떻게 한다? 분할 전 지번의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 부번을 순차 부여한다. 이해됩니까? 해당 지역 최종 지번 다음의 부번이 아니고 분할 전 지번의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 부번을 순차 부여한다. 그럼 다시 2차 분할 한 번 더 해보자. 10의 6번지를 분할했어. 두 필지로
예를 들어 이 10번지 10에 이렇게 분할했단 말이야. 그럼 이걸 또 자를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또 잘랐어. 그럼 어떻게 한다? 한 필지는 분할 전 집원을 그대로 사용하고 나머지 집원은 분할 전 집원의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 부번을 부여한다. 이해돼요? 자, 다시 이걸 보면서 예시를 보면서 이 조문 내용을 이해해야 된다. 자, 분할의 경우에 한 필지는 뭘 쓴다? 분할 전 집원을 그대로 사용하고, 분할 전 집원 그대로 사용하고,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고? 분할 전 집원의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 부번. 알았어요? 분할 전 집원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 부번. 여기 두번 나와야 돼. 부번 부번.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우리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거 한번 읽어보세요.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의 필지 중 1필지번은 분할 전 집원하고 나머지 필지 집원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 부번 이렇게 나와야 돼요. 요 말을 이해하려면 요거를 머릿속에 이해하고 나서 저 표현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1필지는 분할 전 집원을 그대로 사용하고 나머지 필지는 분할 전 집원의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 부번. 이해됐죠? 근데 문제는 여기 이제 주거 사무실 예외로 가면 주거나 사무실 등 건축물, 주거나 사무실 건축물이 나올 때가 문제돼요. 건축물이 나온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번지를 두 필지 잘랐다. 그럼 아까 이런 상태라면 어떻게 된다는 거 이해하기 쉽게 해줘. 두 필지 잘랐어. 한 필지는 10번지, 하나는 10에 6이 돼야 됐죠? 두개 잘랐으니까. 그러면 6에 10번지를 10, 이거 10에 6 이렇게 하려고 봤더니 분할 전 토지에 뭐가 있다고? 주거나 사무실 건축물이 있다. 이거 건축물 있어. 건물 여기 있어. 그럼 어떻게 하냐? 이렇게 분할했더니 10번지 10에 6 나눠지면 건물 있는 곳에 집원이 바뀌어. 옛날에 도로명주소 바뀔 땐 이게 문제 없는데 집원 중심 주소는 문제 생겼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건물 관련된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북서기본법이란 뭐라 했지? 아까 좌에서 우로 위에서 아래방에 가는 거야. 그럼 여기에 10, 10에 2 순서로 가면 여기에 집원이 다시 또 부여가 되는 과정에서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고 이 건물이 있는 곳에 주거 사무실 건물이 있는 곳에다 분할 전 집원을 먼저 여기다 주어버리고 나름 쪽 이걸 주겠다는 얘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자 주거 사무실 등 건축물 있을 때이 건축물이 있는 곳에 뭐 한다고? 분할 전 집원. 분할 전 집원을 우선적으로 부여한다. 우선 부여. 의무적으로 해주라. 분할 전 집원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게 의무라는 거예요. 언제? 분할 전 토지에 주거 사무실 등이 건축물 있을 때 건축물 있는 곳에 분할 전 집원을 우선 부여해주라. 예외. 알겠습니까? 북서기본법대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쪽에서 이쪽 좌에서 우에서 아래 이게 아니고 여기다가 먼저. 이게 예외. 분할의 경우 잘 보세요. 다시 원칙은 한 필지는 분할 전 집원을 그대로 사용하고 나머지 필지는 분할 전 집원의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 부번을 순차 부여해줘라. 근데 분할 전 토지에 주거 사무실 등이 건축물 있을 때 건축물인 곳에 분할 전 집원을 우선적으로 부여해주는 게 의무다. 의무적으로 해주라는 거야. 의무적으로. 에? 어디? 이거 10번지 그냥 분할 전 집원 그대로 부여한다니까? 건물 있는 곳에 분할 전 집원을 그대로 부여해줍니다. 주거 사무실 등 건축물 있는 토지가 있으면 그 토지에 분할 전 집원을 우선 부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합병은 거꾸로 분할하고 반대로 가지 이건. 합병 어떻게 하면 거꾸로 두 필지 이상의 토지가 한 필지로 합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반대 뒤집어진다는 거야. 그러면 이건 이제 거꾸로 잘랐지만 합치다 보니까 이제 역의 현상이 나타나. 예를 들어서 두 필지를 합쳐도 합병이요, 네개 합쳐도 합병이고. 그러면 합병 전에는 만약 네 필지라면 집원이 몇개 있어? 만약 10, 21, 37, 45. 네 필지가 있다. 이거 합쳤어. 합병 전, 합병 후에는 몇 필지? 한 필지가 돼야 돼. 한 필지가. 네 필지가 하나 이거 합병이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전후 관계 이렇게 쓸 때 합병에는 집원이 필지 한 필지만 집원 몇 개 있어야 돼?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네 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정리하느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조각배, 요 태평양에 떠 있는 조각배야. 네 명이 타 있어. 여기 탄 사람들 나이야 나이. 구명보트가 하나인데 배 구멍이 뚫려서 물이 막 들어오네. 한 사람만 살 수 있어. 그럼 누구를 살릴 거냐? 누굴 살 거냐? 그래도 문화적이 약간 문화적 소, 저기 예, 문화인으로서 이, 그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일 힘센 사람이 살겠지. 우리 지금 얘기할 때는 좀 나이가 어린 사람 좀 살려주자 이렇게 갔는데 그러면 제일 어리다는 것은 뭐야? 숫자가 낮은 숫자, 즉 선순위, 즉 합병의 경우는 선순위 집어넣는 합병 집어넣는다. 여기서 무슨 순위? 선순위. 후순위가나 뭐라고? 선순위. 선이라는 건 빠르다는 거, 빠른 거. 선순위 집원이 합병의 집원이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 선순위도 무조건 선순위 우선시키지 않아. 10살짜리인데 이미 애가 하나 딸려있다. 그럼 얘는 우선권이 없다는 거예요. 본번호 된 것 중에 선순위를 차지해야 돼. 부번 붙지 않은 거, 본번 된 것 중에. 그래서 여기서 선순위 집원이 합병의 집원이지만 뭐라고 지금? 본번 중 선순위. 요게 우선입니다. 본번 중 선순위. 근데 만약 여기 이렇게 됐다면 여기 또 보니까 21에 2번지로 돼 있어. 그럼 뭐가 합병의 집원이야? 에? 이런 경우라면 무엇이 합병의 집원이 될까요? 10에 1, 21에 2, 37, 45. 에? 요게 본번 중 선순위야. 여기도 붙어 있어. 그럼 뭐가 우선이야? 요게 본번 중 선순위야. 그럼 여기도 있어. 똑같은 조건이네. 그럼 선순위로 가야지. 이거 이 얘기예요. 이해됐죠? 예. 그래서 합병의 집원 부여 방법은 선순위 집원이 돼 본번 중 선순위가 우선이다. 그런데 여기도 뭐가 있냐면 합병에도 주거 사무실든 건축물이 있다면 또 이게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는 요게 선순위니까 합병의 집원이 됐죠. 근데 만약 여기에 주거용 또는 사무실 건축물이 있다면 만약 여기도 분할과 마찬가지로 주거나 사무실 등이 건축물인 경우다라면 이제 또 달라지기 시작해. 이때는 만약 합병은 1필지권을 갖춰야 되니까 아까 소유자 동일권을 갖췄어. 소유자 다르면 한 필지 안 되는 거예요. A 땅, B 땅, C 땅, E 땅 한 필지 못 만들지. 전체 소유자 같아. 그런데 여기에 주거용 건축물 있어. 그럼 합병의 집원은 37이냐? 이게 또 아니야. 합병의 경우는 주거 사무실 등 건축물 있다고 해서 무조건 예외로 가는 게 아니라 소유자가 이 건축물 있는 집원을 합병의 집원으로 신청을 해야 돼. 신청하면 의무적으로 합병의 집원을 해줘야 되고 이 얘기는 신청하지 않으면 의무가 아니다. 예외가 아니고 원칙으로 한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여기 A가 요 37 위에 건물이 있어서 이 건축물이 위치한 집원을 합병의 집원 신청했어. 그럼 뭐가 된다? 37로 해야 돼. 신청하지 않았어. 그럼 뭐로 가야 돼? 원칙 가야 돼. 뭐야? 선순위. 알았어요? 합병은 분할과 다릅니다. 자, 아까 분할에서는 소유자 신청과 무관하게 의무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집원에 분할 전 집원을 부여해줬지만 합병이고는 주거나 사무실 등이 건축물 있다고 해서 무조건 예외가 되는 게 아니고 소유자가 바로 건축물 있는 집원을 합병 집원을 신청했을 때만 의무적으로 되는 것이지 신청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여긴 예외가 되려면 주거 사무실 건축물이 있을 때 소유자가 합병 집원을 신청했다 요만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예외. 그 다음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지적 확정 측량한 집원 이런 경우 집원 부여 방법. 그러면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념상 만약 도시개발사업 등을 실시했다. 만약 대전 외곽지역이 무질서하게 도시가 팽창돼 나가서 이걸 토지 구획정리한다든가 이렇게 도시개발사업 등을 실시했어. 그러면 기존에 이 지역을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하겠다. 그러면 이 지역에 여러 필지 토지가 있었는데 무질서하게 토지 모양이나 이런 게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도시개발 사업하기 전에 만 500 필지가 있었다. 그럼 집원 몇 개 있을까? 500개가 있는 거야. 1필지 1집원이니까. 그럼 거기에 기준에 있었던 집원이 만 1번도 있었고 2의 3, 3의 1, 4의 2, 5 이런 식으로 이 본번은 없어지고 부번만 있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오랜 세월 분할 합병이 반복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면 이 도시개발 사업을 해서 요 다 토지를 다 정리하고 나서는 즉 공사가 다 준공되면은 기존에 500필지 했던 500개의 집원이 있었는데 요 집원을 다시 여기다 붙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존 집원을 그냥 붙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것 중에서 요런 건 쓴다. 요런 건 쓴다는 거예요. 근데 요런 건 안 쓴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야? 종전에 있었던 집원 중 뭐만 쓰겠다? 본번만 쓰겠다. 부번이 붙은 건 안 쓰겠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원칙은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실시한 경우 원칙은 종전 집원 중 뭐만 쓰느냐? 본번만 사용하겠다. 본번. 부번이 붙은 건 쓰지 않고 본번만 쓰는데 이 본번 중에서도 또 볼 게 있다. 안 쓰는 게 있다. 뭐냐? 5번지를 봤더니 5번지는 토지가 종래 이렇게 생긴 토지인데 도시개발 사업하면서 도시개발 사업지구의 경계선이 자르고 지나가 버렸어. 그러면 이건 본번이지만 5번을 또 쓰면 여기도 5번 여기도 5번 두 개 생긴다는 거야. 알았어요? 중번이 생기기 때문에 안 되겠다. 즉 본번만 사용하되 본번 중에서도 제외시키는 경우의 수가 있더라. 첫째가 저렇게 도시개발 사업의 경계에 걸쳐 있는 집원. 경계에 걸친 집원은 이건 본번일지라도 빼겠다. 경계에 걸쳐 있으면 본번일지라도 빼겠다. 두 번째는 또 어떤 경우를 빼느냐? 도시개발 사업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집원과 요 밖에 이 안에 있었던 요 내부에 안에 있었던 집원과 요 밖에 있었던 집원 중에서 숫자 겹치는 게 나온다. 예를 들어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뭐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동도 몇 개 합쳐가지고 하나 전부 다 개발할 수 있지? 그럼 집원 숫자 겹치는 게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여기에도 10번 있었는데 여기 또 10이 또 있어. 그럼 이게 두 개 겹쳐 있다는 거야. 그럼 이걸 못 쓴다는 거야. 겹치는 건. 즉 도시개발 사업 지역의 안에 있었던 집원과 요 밖에 있었던 집원 중에서 숫자 집원이 중복이 된다. 이게 같은 숫자 본번이 같은 게 나와. 본번이 같은 본번 동일한 집원이 예, 본번이 일치. 요 본번이 일치한 게 나온다. 일치한 게 나오면 요것도 어떻게 된다? 못 쓴다는 거 제외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자 경계 걸친 거 안 쓰고 그 다음에 집원 중에서 본번이 일치하는 거 안 쓰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 나서 부여하다 보면 집원이 남아도를까 부족할까? 부여할 집원이 남아도를 것 같아 부족할 것 같아? 많이 부족해. 다 빠져나갔잖아. 이런 거 다 빼고 안 쓰고 하다 보니까 부여할 집원이 없어. 그럼 어떨 거냐? 부여할 집원 수가 부족하면 이때는 요 예외로 가서 그때는 부여할 집원 수가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하냐? 첫째, 자 그 나머지 지역 크게 블록으로 나눠. 블록, 단지식 블록식이라는 건 아까 이건 설명 안 했지만 크게 남는 지역을 이렇게 블록을 정해라는 거예요. 블록을 정해서 1블록, 2블록, 1블록, 2블록. 그래서 1단지. 이 단지라는 게 블록이야. 먼저 크게 블록을 정해놓고 이 블록 안에서 집원을 부여하는 걸 우리가 블록식이라고 그래. 단지식. 이렇게 단지식으로 하거나 이렇게 해도 되고 또는 두 번째는 해당 지역의 최종 집원을 찾아봐라. 즉 요 해당 지역 집원 부여 지역이 제일 마지막에 500에서 끝났어. 그럼 이 뒤에는 숫자가 없는 거야. 그럼 이 501, 502 숫자 뒤에 붙이면 된다는 거야. 해서 두 번째는 최종 집원, 해당 지역의 최종 집원. 요거 다음에 뭘 붙인다? 본번을 순차 부여한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야. 최종 집원 다음에 걸린 숫자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최종 집원 다음에 본번을 순차 부여한다. 요게 바로 지역 확정 측량한 지역의 집원 부여 방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책에선 240페이지에 거기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이게 나왔고 그 다음 241페이지가 뭐가 나와요? 지적 확정 측량한 지역의 집원 부여 방법이 나오죠. 그래서 보면 자 첫째 기억해보면 뭐라고 나와서 도시개발 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 확정 측량
을 실시한 지역 안의 각 필지 지번을 새로 부여할 경우 다음 강목의 지번을 제외한 뭐로 한다? 본번으로. 본번. 거기 본번. 여기서 주의할 게 강목이라는 게 이걸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처음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법률 조문할 땐제몇제뭐 10조 이게 조문이라는 조문. 제 10조 조문. 이 조문에 가면 법률 조문 이런 구성이 됐어요. 여러분들 그 문단 번호를 붙일 때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법은 딱 정해져 있어요. 제일 큰게몇조 무슨 무슨 법률 이렇게 나오면 이게 제명 법률이 나오지. 그럼 제몇조 이렇게 나왔어. 그럼 요 밑에 이렇게 1, 2, 3 이렇게 붙어. 이걸 제몇조몇항 항이라고 그래. 조 다음에 자 조문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 요 밑에 항이 나와. 그러면 항에도 경우에 따라서 또 나눌 때가 있을 거 아니야. 제 2항에 가 보니까 1, 2, 3 이렇게 나오더라. 그럼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1호, 2호 이렇게 읽어. 인용할 때. 제몇 조, 제몇 항, 제몇호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요 3호에 가도 여기도 또 세부적 또 밑에 하위 구분을 하고 싶어. 그럼 이게 여기에 바로 목이 나와. 여기서. 자, 항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 제몇 호가 나오고. 호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 목이 나와. 이렇게. 제몇 조, 몇 항, 몇 호, 몇목 이렇게 나온다. 요 목은 가, 나, 다, 나 이렇게 붙여나가. 그럼 이게 뭐라고? 가목, 나목, 다목. 알았어요? 그럼 여기 지금 저 읽어보세요. 뭐라고 나왔어? 자, 다음 강목의 집을 이 강목이라는 게 무슨 뭐 깎구목을 얘기한 게 아니고 이거야. 각목, 가, 나, 다, 가목, 나목, 다목.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 법률 조문을 인용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가끔 강목이 뭐예요? 강목이란 시위할 때 들고 싸우는 게 강목이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법 조문을 얘기하니까 여기 몇호 밑에 나열된 목이 있다. 이걸 제외한 이런 내용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열거를 한 거예요. 조문을. 그래서 조문 표시 방법 이렇게 몇 조, 몇 항, 몇 호, 제몇목 이렇게 인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민법 제몇조몇 항에 따르면 또 국토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 제몇조제몇항제몇호제몇 목에 따르면 이렇게 인용을 하는 거야. 법률 조문을 이해됩니까? 네, 이렇게 법률 조문에 이렇게 타이틀을 붙일 때 이런 식으로 붙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왔다는 걸 알아두시고 그래서 거기 강목이란 이런 의미란 걸 이해하시면 되고요. 거기 A 보세요. 즉 확정 측량 실시한 지역 안에 동그라미. 그다음에 종전 지번과 안의 종전 지번과 그다음에 지역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 박의 동그라미. 그 안과 박에 있는 본번이 같다. 즉 본번 지번 일치. 요거 아까 얘기했던 안에 있는 집안과 밖에 있는 집안 중 본번이 서로 일치하고 있어. 이건 못 쓴다는, 제외시키라는 거. 이걸 제외시킨다는 것이고. 그럼 두 번째 B에 뭐라고 나왔어요? 지역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경계에 걸쳐, 아까 이렇게 경계에 걸쳐 있는 거, 경계에 걸쳐 본번이지만 이런 거 쓰지 말아라 이런 얘기야. 이걸 제외한 본번만 써라 이런 얘기야. 이걸 제외한 본번만 써라. 이해돼요? 조문상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고. 거기 니은 해보세요. 다만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집안 수가 새로이 부여할 집원 수보다 적다. 자, 이렇게 다안 쓰다 보니까 부여 집원이 부족하단 말이야. 적어. 그럼 예외로 가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첫째 단지식. 거기 보면 적을 땐 어떻게 한다? 자, 블록 단위로 밑줄 치고 블록식으로 블록 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그 안에서 부번을 부여하거나 그다음에 두 번째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뭐로? 본번으로. 본번. 최종 집원 다음에 뭐로 한다? 본번. 이렇게 한다. 이게 예외야. 그런데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는 거기 디귿번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원래 공사가 다 끝나야 도시개발 사업 공사, 구획정리 사업 이게 다 끝나야만 집원을 부여하는 건데 이 도시개발 사업 등의 이 공사가 준공 끝나야 집원을 부여하는 게 맞는 건데 준공되기 후에 하는 건데. 사업 시행자의 편을 위해서 공사 준공 전에도 뭐할수 있다고? 미리 부여할 수 있어. 미리 부여. 이 가능해. 미리 부여. 어떤 방법? 이 방법 따라서. 근데 미리 부여할 땐 기준, 이거 시험에 두번 나왔습니다. 사업 계획도에 따라서. 요건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하려면 사업 계획도 도면을 미리 내야 돼. 이렇게 공사하겠습니다. 도면을 내야 돼. 사업 계획도 도면이 나오면 저 도면의 근거에서 도면을 보고 미리 부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번별 조서가 아니고 이거 지번별 조서는 공사 끝나야 되니까 이게 아니라 공사 준공되기 전에는 뭐에 따라서 사업 계획도 이거 꼭 기억해. 사업 계획도에 따라 미리 부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거기 밑줄 딱 쳐놓아요. 사업 계획도. 시험에 두 번 나왔다 하겠습니다. 15회 때는 요거를 다른 걸로 바꿔서 조문에 나왔고 또 최근에 2년 전에는 요 가로 쳐놓고 여기 무슨 말 써야 되느냐 요걸 나왔어. 꼭 기억해. 사업 계획도에 따라 미리 부여할 수 있다. 그리고 요 세 번째 방법이 네 번째 도시개발 사업 등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 중요한 것은 이거를 준용하는 데가 또 있어요. 준용한다. 민법 시간 이런 말 배웠지? 준용한다는 말 민법 조문에 나오던가 하나. 준용. 아유 간주 추정 뭐 준용 이런 거 민법 선생님 설명해 줬어 안 줬어? 안 줬어요? 준용한다는 이 원리를 그대로 쓴다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경우는 몇 조를 준용한다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걸 이 방법을 쓰는 거예요. 이거 이 방법을 준용하는 경우 세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세 가지가 뭐냐. 첫째 지번 변경은 일정 지역의 지번을 다 바꾸는 거예요. 둔산동 지번을 다 바꾸고 싶다. 왜냐하면 너무 불규칙적으로 돼 있어서 이때 시 도지사 승인받아 지번을 바꿀 수 있어. 요때는 이 방법 써야 돼. 도시개발사업지역. 그 다음에 축척변경. 이건 여러분 축척변경 용어정에서만 나왔으니까 나중에 배울 겁니다. 축척변경 즉 축척변경 용어정이 뭐라 했지? 지적도에서 정밀도를 높일 목적으로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바꾸는 거라 했죠. 축척변경 시 이것도 일정 지역의 축척을 다 바꾸는 거예요. 이때 지번을 다 새로 결정해. 이때는 이 방법 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정구역 개편이 생겼어. 행정구역이 변동이 생겼다. 행정구역 개편했다는 지번 부여할 때. 그래서 세 가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번 부여 시. 자, 그래서 여기 첫째 지번 변경 시, 축척 변경 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번 부여 시, 요 지역 확정 측량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역시 재작년에 똑같이 나왔어. 이걸 준용한 세 가지 찾아라 박스 안에서. 지번 변경, 축척 변경,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번 부여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3호선 세 가지 3호선에 옛날엔 어디서 갔어요? 여기 수서에서 구파발까지 가던 건데 좀 연장이 됐지? 3호선 근데 처음에는 구파발 지나서 지축이 있어. 지축 그래서 내가 처음에 2003년 정도 강의할 때 거기 3호선 타고 가면 지축행입니다 해서 3호선 어디 간다고 그때는 지축행 기억해 주세요. 3호선 지축행. 지금은 뭐 일산까지 가서 멀리 또 연장이 됐지. 이쪽도 수서도 더 연장이 됐고 수서도 교통요지입니다. 거기 SRT도 출발하고. 자 다시 한번 요 네 번째 이게 많이 응용돼.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 지역 확정 측량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은 종전 지번 중 본번만 쓰지만 제외시키는 경우의 수가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은 본번이지만 안 쓰고 도시개발 사업적 안에 있는 지역과 밖에 있는 지번 중에서 본번 일치할 때 이런 것도 다 제외시켜라. 하다 보니까 부여할 지번 수가 부족하더라. 나머지 지역을 단지 블록식으로 해서 그 안에서 지번을 부여하거나 최종 지번 다음에 본번을 순차 부여할 수가 있다. 예외. 이건 공사 준공 전에 미리 부여할 수 있는데 이때 사업 계획도에 따라서 하면 되고 또 이걸 준용하는 거 세 가지 지축행 지번 변경 시 축척 변경 시 행정구역 개편했다는 지번 부여 시도 역시 이 방법을 쓴다. 하다 보니까 이 지번 부여 방법 총 몇 가지 있다고 네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지번 부여는 과정에서 없어지는 게 생겨. 없어지는 지번을 뭐라고 한다? 결번. 여러분 학원에 오늘 빠졌어. 뭐라고 하지? 결석했다. 지번이 없어서 결번했어. 그러면 합병하다 보면 지번이 아까 많이 없어졌지? 그러면 선순위 지번만 나고 다 없어졌어. 그럼 나머지 뭐라고 한다? 결번. 이런 경우도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 아까 뭐 부번 붙은 거
2의 3. 이거 다 없어지지? 이런 거 뭐라고 한다? 결번. 없어지는 집은 뭐라고 한다고? 결번. 결번이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아니고 결번대장이라고 그러죠. 집원대장이라 어디? 결번대장. 집원대장이 아닌 결번대장에 등록하고 영구보존이 나와야 돼. 집원은 한번 없었다고 버리는 게 아닙니다. 결번이 생기면 어디다 놓는다고? 결번대장에 등록하고 영구보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사유 중에서 결번이 생기지 않는 것은 뭘까요? 이론상 논리적으로 결번이 생길 수 없는 거. 신규 업등이 처음 생겨 결번이 안 생겨. 또 합본 결번 많이 생겼잖아. 없어 다 죽었잖아. 분할은 결번이 없 새롭게 부여 되니까 새롭게 넣는 거지 없애는 게 아니야. 분할은 토지 개수가 늘어나면 집원 숫자가 늘어나야지 없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 토지 이동에 따른 집원 부여 방법 네 가지 중에서 결번이 구조상 생길 수 없는 게 뭐다? 신규 등록과 분할의 경우는 뭐가 안 생긴다고? 이건 결번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신규 등록과 분할은 뭐가 안 생긴다고? 결번이 생길 수가 없다. 이걸 알아두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책에서는 240 그리고 41페이지에서 거기 아까 지금 확정 측량 지역의 집원 부여 방법 다 설명하고 준용하는 경우 그 리을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세 가지 나왔지. 집원 변경 밑줄 치고, B번 행정구역 개편 밑줄 치고, C번 축척 변경 밑줄 치고. 이걸 아까 뭐라고 해서 지축행 세 가지 얘기 준 거죠. 그 다음 넘어가서 지금 결번 문제 6번에 결번 없어지는 건데 결번이 여러 개 생기면 결번이 생기면 어디다 등록한다 했지? 243페이지 보면 맨 위에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하라. 결번 발생 사유가 많지만 결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두 가지 기억하면 뭐야? 분할과 신규 등록을 꼭 기억해야 돼. 나머지 지목비 이런 건 아무 해당상도 원래 집원과 무관한 것들이에요. 이런 거. 그러니까 두 가지 꼭 기억해 주고 그 다음에 아까 집원 변경에 대해서는 아까 이 집원 변경 일정 지역의 집원을 다 바꾸는 건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절차상 사전에 시, 도지사 등이 승낙을 받는다. 즉 먼저 집원 변경 사유가 생기면 절차상 누구의 승낙을 받아라?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이라고 나오는데 거기 의에서 보시면 집원 부여 지역 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집원이 순차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시, 도지사나 대도시장 승인을 얻어서 집원을 정하는 걸 뭐라고 한다? 집원 변경이라고 하니까 이 집원 변경은 소관청이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사전에 시, 도지사나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아라.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장 사전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 이 얘기만 알아두면 되겠어요. 나머지는 집원 부여 방법 똑같으니까 볼 게 없고. 그래서 지금 집원 부여 방법 관련된 건 시험에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잘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참고로 244페이지에 1번 문제 기출 문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26회 문제. 자, 옳은 걸 찾으라 했죠? 옳은 거. 이렇게 나왔으면 자, 여러분들 문제를 한번 샘플로 보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나. 유형만 보는 거야. 소관청이 집원을 변경, 집원 변경이 나오네. 집원 변경. 집원 변경을 하려면 어떻게 하겠어? 장관 승인이 아니고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장 승인. 그게 잘못됐죠? 승인권자를 잘못 얘기한 거예요. 두 번째,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한 토지 집원은 숫자 뒤에다가 산자를 붙여라. 앞에다 붙이라고 했잖아. 앞에다. 그다음 집원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북동에서 남서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아까 뭐라고 했지? 북서에서 남동으로 했지. 북서에서 남동이라고 했지. 그다음 분할의 경우는 분할된 필지만 새로운 본번을 부여한다. 이거 분할 뭐라고 했어? 분할의 경우 한 필지는 분할 전 집원을 그대로 부여하고 나머지 필지는 분할 전 집원의 본번이 최종 부번 다음 순번 부번이라고 했지. 이런 표현을 쓰진 않았잖아. 새로운 본번을 쓰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5번 지적소관청 축척 변경으로 인하여 집원에 뭐가 생겼어? 결번이 생기면 지체없이 그 사유를 어디다 등록하라고? 결번대장에 등록하고 영구보존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어려워요? 쉬워요? 한번 들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만 제대로 이해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시험 때쯤 가면 지적은 다 맞아요. 어쩔 수 없이. 올해같이 지적 서고 일부러 틀리라고
지적 서구 설치 방법, 바닥에서 몇 센치 띄우고 온습도는 얼마 유지하고 철문을 만들고 안 바깥쪽은 이런 것까지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 문제 하나 빼놓고는 나머지 다풀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만점을 안 주려고 일부러 그렇게 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출제했다고 해서 그런 걸또 찾아 공부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머리만 아프고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이제 지목이나 경계 면적을 보겠습니다.